네티즌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우리 네티즌이 단 인종차별적 댓글에 필리핀인들이 항의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급기야 양국 국기를 찢어보이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필리핀 SNS 스타 벨라 포치가 올린 영상입니다. 춤을 추다 들어올린 판에 일기를 연상시키는 문신이 눈에 띕니다. 한국 네티즌들 비판이 이어지자 포치는 역사적인 의미를 몰랐다며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네티즌이 가난한 나라, 희작은 민족 등 인종차별적 댓글을 달면서 두 나라 네티즌 사이 감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반환 운동으로 확산하며 현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갈등이 증폭되자 양국 네티즌들이 서로 사과글을 올리며 마무리되나 했는데 이번엔 일부 한국인이 필리핀 깃발을 찍거나 짓밟고 침 뱉는 영상이 퍼지면서 반한 감정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대북부부 침된 상황에 이런 반한 감정까지 겹쳐가지고 하는 짓을 파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개하는 것을 지켜로 하고 있거든요. 남의 나라 국기에 침을 뱉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한류 인기가 한창인 필리핀에서 한국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락다운 기간 동안 한국 국상을 많이 보면서 한국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얻마야 했던 한국이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묵시를 하자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심각하게 굉장히 큰가 봐요. 필리핀에서 태극기를 찢는 척하다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재치 있는 패러디 영상이 퍼져가고 있는데 혐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성숙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I'm Korea.